이전 영상에서는 길 레반에서 리포지토리를 수정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시를 이용하여 길 랩의 CI, CD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SH 키를 받고 등록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와 배시를 연동합니다. SSH 키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배시를 연동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와 배시를 연동하기 위해서 코드를 눌러 SSH의 클론을 복사합니다. 그런 뒤 git 클론을 작성하고 복사한 주소를 붙여줍니다. 그런 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클론이 완성됩니다. 로컬 PC의 git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 git init을 치고 git config를 이용하여 이름과 이메일을 전역 변수로 설정합니다.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리스트를 뽑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메일과 이름에 각각 알맞은 값이 설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저장소 주소를 오리진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시에서 .gitlab-ci.yml을 작성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우선 vi 에디터를 이용하여 .gitlab-ci.yml 파일을 열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테이지 순서를 작성하고 잡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git add를 이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파일인 .gitlab-ci.yml을 선택합니다. 깃 커밋을 이용하여 로컬 깃 레포지토리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깃 푸시를 이용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곳에 애드된 파일들을 전송합니다. 이렇게 저장에 성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커밋 메시지와 함께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는지 길랩 프로젝트를 확인해 봅시다. 메인에는 readme.md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브런치가 마스터였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브런치를 메인에서 마스터로 바꿔줍니다. 마스터로 바꾸고 확인하게 되면 .gitlab-ci.yml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역시 새로 다시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쉘에서 다시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쉘로 돌아와 수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vi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다시 푸시하겠습니다. 출력되는 곳에 변경사항을 넣어보겠습니다. ESC키를 눌러주고 라이트큐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VI 에디터에서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을 다시 푸시합니다. 이전의 방법과 똑같이 add와 commit, push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선 맨첫 번째로는 add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commit을 합니다. commit의 메시지는 아무거나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푸시를 해줍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git push origin master로 해줍니다. 쉘 스크립트에서 볼수 있듯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마스터 브랜치에 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쉘에서 입력한 굿이 다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또한 다시 한번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립트는 when을 이용하여 수동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가실 텐데요. deploy 플로드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동 배포이기 때문에 오른쪽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하게 됩니다. 디플로이 프로덕션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잡의 이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디플로이 프로덕션 서버 굿이라고 아주 잘 출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git bash를 이용하여 git lab의 CI, CD를 작동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git bash에서는 add와 commit, push를 잘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CI와 CD를 할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신다면 꼭 한번 git lab CI, CD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